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구애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여기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일단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놔야죠. 내 방법을 내려놔야죠. 내 마음을 내려놔야죠. 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에 죽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군가 할 때 오늘 여기서 율법과 할례를 말해요.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육체에 받았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는데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할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느냐.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10절의 말씀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로 손손이 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것을 준 거예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질 것을 이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을 받은 자는 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면 내 자손이라 내 씨라고 말한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고 말합니다. 내 씨라고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그것을 확증하고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그것을 또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가진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자들에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린 여잔데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은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가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서 벗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자자손손이 다 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속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 모든 만물 다 지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고 그 안에 세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지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더럽혔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무너뜨린 건 원수 마귀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짓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졌다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구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지었는데 만물이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언약의 표준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표징이 내게 있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증표가 할래요. 그것이 약속의 표징이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약속의 표징을 가졌고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들어라는 건 하나님을 주로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 그 의미는 모든 신을 다 통치하시는 신 위의 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쓰는 단어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말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절하면서 섬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모르니까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인정을 해요. 그게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면 너희는 무엇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뭔 줄 알고? 바로 여호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인 것을 이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준 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나타나셨으니까. 말로만 해오시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까지 모든 말씀을 해 오신 대로 이루셨어요. 구약의 많은 예언된 말씀을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뭐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을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줬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 받고 얼만큼 알고 얼만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안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관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바꿔집시다. 관념으로 듣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날 사랑하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뭔가에 묶여도 안 됩니다.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준 거예요.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준 게 할례예요. 할례를 준 거는 약속의 표징이고 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다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법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여기 내 법이 되어져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그 법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실행이 되어져요? 죄? 상관없어 나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 땅의 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법이 주어진 거지 그렇지 않은 자에겐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도 죄인들을 위해서 주었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면 나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죄인인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죄 생각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니까. 또 내 마음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로마서가 갈라디아서하고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 아이고 헷갈려.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로마서에 이 말씀을 한 거 보니까 이게 신명기하고 딱 연결이 되는데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6장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들을 듣고 함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뭐 하도록? 복을 누리도록.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듣게 한 거냐? 이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인 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행하고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만 없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히 알도록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줬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 죄인은 죄인의 값은 사망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으로 오셨구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빨리 나와서 그분의 피로 덧입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인이 된 사람 더 이상 그에겐 율법이
상관이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킬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니까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알게 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만 있다고. 예수님은 예만 있어요. 하나님은 예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으신 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확실하게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므로 우린 십자가를 볼 때 모든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약속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할 건 뭐냐.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율법 다 지키는 거겠어요? 안 지키는 거겠어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명령이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그것밖에 길이 아닌데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죠. 당연히. 광야를 가는 자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가졌었다면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게끔 만드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신 단 하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리고 거룩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속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은 너무 잘 믿어. 거짓 것들은 너무나 좋아서 받아들여. 이 땅에 이게 다 거짓 것이잖아. 이 땅의 학문도 그래요. 얼마나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면서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고 오늘날의 이 모양이 되었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아주 역력해요. 너무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애를 쓰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막가미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뒷전으로 밀려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불만했어요?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냥 믿었어요. 나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의심치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았어요. 근데 그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드린 거예요. 이미 칼을 뽑았을 때는. 주님이 스탑 안 했으면 그냥 찔렀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겠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할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할례는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한 게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없는 할례는 할례가 아닌 건 거예요. 유대인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에게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직 이삭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올 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럼 100세면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오신 이삭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나을 수 없는 중에도 기다린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할례를 받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십자가의 할례가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야 됩니다. 너무 그건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매순간 매순간 내가 죽고 매순간 매순간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죽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어야지 내가 죽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복음이 변질되어진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생각으로 뭔가를 믿어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어요. 바탕을 깔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 게 바벨론을 그를 끌려가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는 믿음을 절대 변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큰 게 뭐예요? 그래서 생긴 게 열성당원이고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생긴 게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모습이 어떤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모습이야. 율법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알고 그리고서 뭔가 선을 베풀려고 애쓰면서 열심으로 해가지고 율법과 반대되는 자들을 막 처단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이 믿음이 할례와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걸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것을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직 의롭다함은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자가를 믿으면 그럼 의롭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자가를 믿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고 그들이 할례를 가졌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냐 똑같다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고 할례를 왜 행하게 했는가 이거를 알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례도 명하셨고 내 안에 아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다는 거. 아멘.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고 할례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고 거룩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에 그래서 죽어야 하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에 말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데 소망은 전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 즉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 유대인 같은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닌 무할례자가 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면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거 이런 거를 너희를 다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를 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할례를 가졌다고 무할례자들을 아주 개취급하고 죄인 취급을 했지만 이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할례자가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옷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할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옷 입었다고 생각했다고 세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받았으니까 물세례받았으니까 세례의 교인이고 아니고 또 성령의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받았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했으면 그게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면 정말 믿는 백성이 되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그분의 백성,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거기에 어떤 것도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가 바로 무할례지만 할례받은 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지요. 약속이 없는 자였지만 약속을 가진 자요. 그의 소망은 오직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이거를 비교하는 거 이거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왜곡하는 껍데기만 핥고 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해야만 할례가 유익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래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을 가진 할례가 유익해지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순종하려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할례니까 안 돼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려니까 애쓰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한 거 이거 그냥 믿으세요.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산자가 되라고 그리고 산자가 되어서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예배도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멘. 되어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데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진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뭐야? 보이는 거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요게 하나님이시죠? 요게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나님이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야. 요거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어디 가셨나 봐. 잠자시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네. 이미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멘. 우리에게서 그 거룩한 빛을 영광의 빛을 생명의 아멘. 빛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근데 누가 이거 못하게 해요. 마귀가 속여서 속지 마세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 이거는 죄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을 다 하니까 해라 하지 말라 안 해도 하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 해라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 율법이 옳은 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줬는데 그 죄인들이 어떤 죄인인가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쭉 말해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잔뜩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망령된 짓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애석 같은 짓을 우리가 해요. 반란 같은 짓을 우리가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안개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잘못 오해했으니까 그와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해요. 율법을 받았으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꾸 서면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더 죄인이구나는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그게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주님 앞에 발에 가서 머리를 탁 닦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사함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많이 올라오고 내가 얼마만큼 악한 거에 속아서 죄하고 너무나 친해서 죄 가운데 쩔어가지고 있었고 거룩한 전을 더럽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지금도 나한테 와, 나만 의지해, 그러면 돼, 나만 믿어, 그러면 돼, 나머지 거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할게, 원수 갚는 거 내가 다 갚을 거야, 전쟁도 내게 속해서 너는 내 안에서 있으면 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도록. 매일매일 문제투성인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어, 정말 힘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 찔러요. 왜냐하면 먼저 가는 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자를 주님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빨리 뽑아내려니까 힘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잖아요. 이삭은 얼마나 편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한 게 없어. 근데 그는 백배의 축복만 받았어요. 야곱이 고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 그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지만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는 분가해서 따로 살아도 영적으로는 내 안에 묶여 있어요. 다. 그래서 영적인 저주가 내려가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도 내려가요. 내가 바로 서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더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사도 바울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은혜가 더하게 내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안 들고 우상 섬기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우리 세상에 돈 뺏기는 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도 없도록 이거 뽑아버리는 거에 전심을 냅시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심령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거 안 뽑아줘요 하고 노력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이니까 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무할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하라.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할례를 했다고 하면서 무할례자들보다 못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자보다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해요. 지금 우리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 말을 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십자가가 이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빛이 계속 나한테 오고 있는가. 빛이 비추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 드러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복음 이런 거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율법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준 거고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사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의 안에서 행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안에서만 나를 믿으면 의인이다. 뭔가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모두 예수님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니까 그 말씀을 여기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열심히 빛으로 비추셔서 말씀으로 비추셔서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삼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 내 축복입니다.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면 영권, 인권, 물권 다 주세요. 만사 형통의 축복 주십니다. 지금이 고난의 길일 뿐인 거예요. 잘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힘들다가 탁 또 주셨다. 또 다음 다른 훈련이 또 탁 왔다가 또 탁 또 풀리고 또 다른 훈련이 왔다가 또 탁 또 풀리고 단계 단계 주님이 알아서 훈련을 시키시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축복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는다. 만사 형통의 축복. 물권, 인권, 영권. 주님 내게 주셨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